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쉽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치료하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느낀 상부들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효민찡 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탈모 치료에 있어서 먹느냐 바르느냐 그리고 모발 이식만이 정답이라고 알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면 나머지는 하지 마라. 뭐 모낭주사, PRP, 성장인자, 메조테라피 이런 거는 상술이다,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한 번 더 제가 답변 드리고 또 2차 질문을 주셨는데, 병원 사이트들 가봤는데 이제 그런 상술이라고 불리우는 방금 그런 치료들, 모낭주사, 메조테라피, PRP 이런 것들을 하고 되게 좋은 결과 사진들이 많은데 믿어도 되는지, 시간 돈 낭비 아닌지 걱정되신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이 효과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의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랑 친한 의사 선생님도 이런 치료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쪽 치료, 오히려 수술보다도 이쪽 치료 쪽을 더 선호하는 선생님도 계시죠.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인데 성형외과 의사도 옛날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모발 이식, 약 이거 외에는 필요 없어, 그리고 효과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의사였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 탈모 치료 쪽을 하다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조금씩 조금씩 한번 저희 수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치료를 해봐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효과만큼 나와야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그거보다 못 미쳐도 환자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마음이 열리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도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항암 치료 효과 없다, 공부 교과서만 갖고 할 수 있다, 그런 문제집 같은 거, 과외, 쪽집게 강의 이런 거 필요 없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되게 좋은 분들은 완치하는 분도 있지만 또 효과를 못 봐서 암이 진행되는 분도 있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겁니다, 약이. 그리고 효과도 다 다르죠. 암 종류, 상태, 어느 정도까지 전이가 됐는지 뭐 이런 단계에 따라서요. 그리고 공부도 교과서만 공부해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과외라든가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녀서 간신히 또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쪽집게 과외를 효과를 봐서 명문대에 가는 학생도 있고요. 근데 그런 강의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학원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모 치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탈모 치료 약만으로 지금 말씀드린 뭐 두타스트리드, 피나스트리드, 미녹시딜, 모발 이식만으로 효과가 너무 좋은 분들은, 그리고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분들은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교과서만 갖고 공부해도 충분한 거죠. 근데 아쉽습니다. 뭐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해도 조금씩 진행되고요. 약효가 잘 안 받고 모발이식을 했는데도 뒤쪽에서 또 진행이 되고 약이 잘 안 듣고, 이런 분들은 다른 치료 해야죠. 미녹시딜도 바르고 액주효모도 먹고 그 다음에 모낭주사도 맞고 레이저도 하고요. 이런 치료가 또 효과를 되게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를 못 보는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겠죠. 근데 사실 못 보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떨어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라도 도움이 됐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라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탈모도 이런 치료가 크게 체감되는 건 없더라도 최소한 진행은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도 이런 하나하나의 성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제가 이제 논문을 정말 매일 읽거든요. 이런 신치료들이 나오면 매일 읽어요. 그 정보를 받아보면서 매일 읽는데, 새로운 치료가 나왔을 때마다, 새로운 회사에 어떤 또 회사에서 어떤 성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테스트를 제가 합니다. 제품을 개발한 회사에서 저희가 실험을 하겠다 해서 이런 실험을 소규모로 진행해 보자 하면 그 회사에서도 항상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 실험에 실험군을 만들어 주세요. 그 회사에서 지인들 또는 저희 지인들을 제가 무료 실험군이죠, 일종의. 처음 테스트할 때는 사실은 뭐 비용을 받지는 않지만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하고 제가 그 성분에 대한 어느 정도 효과를 확인을 한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치료는 저희 프로그램에 넣고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치료는 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치료하면서 제가 지금 그렇게 느낀 상분들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수많은 실험을 했지만요.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성장인자, 두 번째가 엑소존, 세 번째가 보톡스 최근에 추가해서, 요 세 성분은 탈모 치료에 효과가 분명히 단독 치료만으로도 있었어요. 제 블로그나 전 영상 보시면은 저희가 단독 치료를 실험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PRP도 전에 분명히 PRP도 효과가 있는데요. 자주 맞기 힘들고 통증이 굉장히 커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는 PRP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치료들의 관점 차이라고 봅니다. 저도 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로서 충분히 어떤 관점으로 그 치료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근데 해보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요. 저도 그게 효과가 있겠어 하는 의사였는데 제 피부과 후배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제가 조금씩 해본 거거든요. 그 피부과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만날 때마다 덕분에 새로운 치료를 하게 해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또 주세요. 효민찡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